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복귀 후 만렙 노하우 및 후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시작했을 때 레벨이 155레벨이고요. 지금 현재 레벨은 828레벨. 그리고 지금 복귀한 지 24일 차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솔직히 제가 뭐 700레벨 달성하고 영상도 한번 찍고 막 그랬었는데, 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한번 정정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레벨업을 좀 하시기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배틀 패스, 가이드 활동 퀘스트, 그리고 영웅 여정, 탐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르게 진행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레벨업을 네, 조금 더 많이 도움이 됐던 게 도전 균열이었던 것 같아요. 도전 균열. 그리고 필드. 필드에서 사냥했을 때도 상당히 조금 좋았던 경험이 있는데요. 필드에, 진짜 우리 여러분들 저번에 얘기했지만, 어휴, 오토들이 왜 이렇게 많아. 정말 짜증날 정도예요. 플레이를 하는데, 오토들이 거기서 계속 죽치고 사냥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내가 사냥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래갖고 너무 짜증났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오토가 없는 세상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 개인적으로 추천 사냥터는 여기 고뇌 구덩이 있고 있죠. 요 밑에 여기 포탈로 해서 이동을 해서 여기 이 라인 요 밑으로 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이렇게 빙글 돌아서 여기 징벌의 전당 순간 이동진 여기로 해서 이렇게 빙 돌아서 다시 고뇌 구덩이 이렇게 한 바퀴 도는 형태로 해서 우리 여러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사냥터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여러분들도 레벨업이 상당히 빠르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빨리 하게 되면 좀 단점이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도 제가 항상 우울했던 게 뭐죠? 그쵸. 레벨업을 달성을 했는데 적정 레벨에 따라서 이게 던전에 들어가야 돼요. 그쵸. 지금 현재 저는 불지옥에 있고 여기 보면 전투편점 15,860점을 권장하고 있죠. 그리고 던전에 들어가면 18,50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여기 뭐 불지옥에 넘어왔더라도, 나 전투편점 한 16,000점대 되는데, 던전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18,500점대. 어휴, 정말 짜증나죠. 그렇게 해서 솔직히 던전에 못 들어가고 한 820레벨, 824레벨 때인가? 그때 던전에 첫 입성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어요. 혼자 진짜 800레벨 넘어서 지옥 8에 가서 던전 들어가서 막 앵벌이하고 막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템도 너무 안 나오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시간들 지나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좀 괜찮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비스에 보시면 영재 길이 있어요. 여기서 템을 영재길 지금 2, 3, 4, 4가 있죠. 4에서는 이거 받지 마. 710레벨 이후에는 받지 말고 있다가 한번 800레벨 때 한번 받아보세요. 이게 예전에 제가 시작했을 때 영재길 1에서 이건 확실하지 않은 거지만 영재길 1에서 고레벨을 달성하고 받으면 좀 약간 템이 좀 드랍률이 좀 좋더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솔직히 뭐한 800레벨 달성해서 딱 받았는데 800레벨 장비가 나왔어. 얼마나 좋아. 그쵸? 요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플레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던전에 이제 불지옥에 들어왔을 때 던전 들어갔을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솔직히 18,500점인데 18,300점 되시면 솔직히 들어가고 싶잖아. 그래서 저도 18,300점대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갔는데 안 죽어야 돼. 노하우가 있어야 돼. 노하우가 없다면 당연히 맨 처음에 스펙을 안 보고 얘 레벨 824레벨 정도 되는데 당연히 스펙 맞췄겠지 하면서 들어갔는데 어허 계속 뒤져. 그럼 어떻게? 스펙을 보게 되고 아씨 안 되겠네 잘라버려야겠다 하면서 잘라버린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솔직히 나는 장비를 못 맞추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하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일단 같이 들어가서 내가 조금 앞으로 가는 척 하면서 슬쩍 뒤로 천천히 느려져. 그러면 애들이 앞으로 슬쩍 나간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패턴, 보스 패턴이나 이제 일반 몹들 패턴에 대해서 대충 알아서 잘 피하고 잘 물약을 잘 빨아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빙글빙글빙글빙글 잘 돌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를 인정해 주게 돼. 우연히 내 장비를 봤는데, 장비 생각보다 구린데 잘하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데리고 간단 말이야. 거의 대부분이 만구, 전투평점 19,500점이 됐는데도 뒤져. 보스 앞에서. 난한 번도 안 뒤졌어. 이게 노하우야.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께, 제가 이 영상 뒤로 해서 던전이나 이런 부분 좀 약간 할수 있게끔 준비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 그리고 야만 용사 조금 약간 스킬 트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정도 되면 신규 직업이 나오잖아요. 그 신규 직업으로 전환할 생각이에요. 신규 직업으로 전환해서 우리 여러분께 신규 직업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정도면 될까요? 아, 그리고 디아블로 이모탈 실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한번 슬쩍 얘기해 볼게요. 제가 디아블로 이모탈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딱 보니까 1년 됐어요. 1년. 그러니까 시작점에 시작해서 제가 7월 달에 병원에 수술해 갖고 한 1년 정도 접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복귀했죠. 복귀했는데 아직도 거슬리는 게 이거야. 보상 감소. 왜 이렇게 보상 감소에 대해서 이렇게 그거를 띄워놓는 거야? 다른 게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정복자 레벨, 서버 정복자 레벨보다 높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복자 레벨 최상위 등급으로 달성되었습니다. 아이템 드랍률 및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보상이 좀더 높아집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놔야지. 이게 뭐야, 기분 나쁘게. 솔직히 이게 무료 게임이긴 하지만 유료 게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서비스 정신이 좀 약간 저조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런 건좀 약간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전장이 솔직히 지랄 같아요. 전장이 왜 지랄 같으냐? 제가 솔직히 우리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복귀를 했잖아. 복귀하고 나서 전장도 열심히 들어갔거든. 아, 내가 레벨이 어려서 200렙. 내가 레벨이 어려서 400렙. 아, 아직 레벨이 어려서 600렙. 아, 정말 레벨이 어려서 그냥 오키만 스쳐도 다이하는구나. 800렙. 아, 내가 이제는 거의 비등한데 왜 내가 죽는 거지? 이해할 수 없어. 그래도 오키만 스쳐도 다이. 야, 정말 대단하죠? 이게 시스템 자체가 솔직히 리니지보다 더한 게임이야. 리니지는 그래도 오키만 스쳐도 다이는 아니거든? 근데 얘는 그냥 오키만 스쳐도 다이야. 그냥 멀리서 그 뭐지? 궁수가 활을 그냥 이렇게 하고 먼지결만 딱 맞았는데 그냥 뒤 죽어. 아, 이게 무슨 게임이야. 밸런스 자체가 개떡같아, 게임이. 요거는 솔직히 조금 고쳐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거 혹시 나중에도 한번 영상을 찍을 건데, 요거 솔직히 공명 시스템이 뭐 인던이나 아니면 그냥 솔프레스테 요 정도만 그냥 느껴질 수 있고, 전장에서는 모든 유저가 그냥 진짜 즐길 수 있게끔 요렇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공명에서 필요한 거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솔직히 돈은 넣었잖아.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스킬들만. 공명을 좀 높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지는 게 아니라 스킬들만, 확률적인 것만 조금 더 가할 수 있게끔 해주고, 여기 대해서 막 세지고 막 그러면 솔직히 더 이상 게임 안 돼. 1주년 지났는데, 이제 1주년인데,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지나잖아. 그러면 이번에 복귀한 유저들도 플레이했을 때, 아씨, 그러면 바로 접는다고. 그래서 솔직히 기대하는 거는, 저 전장 시스템은 없어지고, 어디 갔지? 정복자 어디 갔어? 정복자로 해서 플레이할 수 있게끔, 요렇게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조금 약간 편해지게, 모든 유저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자, 복귀 후 만렙 노하우 및 후기 전달해 드렸고요. 아, 그리고 하나 더.
그리고 복귀해서 우리 여러분들 현질할까 말까 고민하시고 막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 현질하지 마. 현질해나 안 하나 그냥 똑같아. 실적으로 현질을 해도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딱 제한적이고 예전에도 제가 그 게임의 처음 시작점에도 얘기를 했어요. 저는 이제 복 시작하고 나서 조금 지나서 거의 한 15일 지나서 현질을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나보다 좀 빨리 현질하신 분들은 야, 템 드랍률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래갖고 별 5개짜리 5보석 요거를 상당히 많이 획득했어요. 뭐 100만 원 넣었는데 풀템으로 다 맞췄다는 얘기도 있고요. 정말 대단하죠. 근데 저는 이제 그거 소리를 듣고 솔직히 난 할까 말까 거의 망설였거든. 그러니까 좀 늦게 했는데 나도 100만 원 정도 넣었는데 야, 템을 못 맞춘 거야. 솔직히 너무 짜증납니다. 그리고 나서 복귀하고 나서 50만 원좀 넣었는데 야, 그래도 보석은 더럽게 안 나. 그냥 맞추지 마세요. 맞추는 거보다 차라리 우리 여러분들 현실과 타협하는 거는 우리 여러분들 아이템 매니아나 뭐 이렇게 여러 중개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서 차라리 캐릭을 사. 만약에 진짜 나는 공명 높은 걸로 해서 플레이하고 싶어. 그리고 그렇게 느낀다면 그렇게 사시는 게 훨씬 더 저렴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캐릭 거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 못마땅하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하신다 그러면 말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때까지 게임을 하면서 캐릭 거래를 단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도 그냥 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는 했어. 어렸을 때는 했는데 나이가 차고 나서는 별로 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고 내 소중한 나의 정보 넘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일단 복귀 후 만렙 노하우 및 후기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And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 as you fade away, as you fade away.